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구매한 테팔 HB9571 핸드블렌더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하이마트에서 충동구매로 산이 핸드블렌더로 오늘은 사과를 갈아보겠습니다. 저번에 얼음을 한번 갈았는데요. 얼음은 마치 미처 영상을 찍지 못해가지고 다음에 얼음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핸드블렌더는 날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달려있는 날은 과일 같은 거갈때 사용하는 날이고요. 또 하나 주는데 요 톱니 모양이 달려있는 요거는 얼음을 갈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과를 갈 거니까 요걸로 사용을 할 겁니다. 안전하게 칼날 캡에 끼워서 보관을 하고요. 먼저 사과를 깎겠습니다. 깎아야죠. 사과를 그냥 갈까 했는데 그래도 껍질이 들어가지 않는 게그 껍질이 없이 그 갈아서 마시는 게더 좋으니까요. 껍질을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것 같아요. 냉동 들고 최대한 대충 하겠습니다. 사과 하나를 깎았고요. 또 하나를 깎겠습니다. 두개 정도는 갈아야 먹을 만할 것 같아요. 빨리빨리빨리 초스피드 돌려깎기는 뭐든지 어려운 것 같아요. 호박도 어렵고 오이도 어렵고 한식 공부할 때 오이 돌려깎기를 연습을 좀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연습이 부족했는지 나중에 그 연습도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인터넷에 많이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이마트에서만 파는 건지, 하이마트에서만 파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 많이 없더라고요. 일단 사과 두 개를 깎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과를 갈려면은 좀 작게 잘라줘야 되겠죠? 일단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시간 안 걸릴 때까지 잘라줄게요. 시간 있으면 시간이 안 좋으니까 시간 안 걸릴 때까지 이 정도면 먹을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대가리를 근접하게 잘라주고 시간 안 걸릴 때까지 일단 시작 들어가네요. 씨를 빼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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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다 들어갔으니까 먼저 살짝 파주고 씨를 빼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크기로 잘라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작으면 오히려 너무 작으면 이게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번에 더 들이면 모르겠어요. 저번에 어느 한 번이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게 아니겠네. 넣어보겠습니다. 최대한 맞춰서 맞춰서 사과를 잘라내는 게 없는 거고 이거는 이걸로 간 다음에 다시 가겠습니다. 잘라내 잘라내야 돼요. 일단은 덜어놓고요. 믹서기가 확실히 용량도 크고 좋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도마도 일단 치울게요. 요거를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잘 보이게 최대한 펼쳐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1단부터 5단까지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터보 버튼이 있어요. 터보 버튼을 누르면은 왕 하고 갈려집니다. 먼저 1단으로 갈아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아이씨, 망한 것 같다. 단수를 좀 높여볼까요? 3단. 터보. 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안 되나 봐요. 5단. 뭐야 이게? 3단. 아, 이 얼음도 마찬가지로 많이 넣으니까 이 여기서 자꾸 멈춰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요. 여기서 멈춰요. 이게 꽉꽉 꼈어요, 이게. 아, 이거 뭐야, 이거. 차근차근히 당황하지 말고 갈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 여기 꽉 끼었네. 에이씨. 다시 힘을 줘서 눌러서 어거지로 아유, 씨, 이거 빼놔야겠다. 안 되겠습니다. 잠시 이걸 먼저 좀 덜어야 될것 같아요. 이따가 덜어가지고 조금씩 갈아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다 끼었어, 이거. 왕창 넣으니까. 일단 이걸 빼줄게요. 반드시 이걸 빼가지고 하세요. 지금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시면은 실수로 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너무 많으니까 덜어내서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얼음처럼 많으면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 정도 조금 넣습니다. 조금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되겠지.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건가? 그냥.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망한 것 같네, 오늘도. 망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제가 핸드블렌더를 처음 써보거든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얼음할 때만 사용을 하고, 이거는 그냥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난리도 아니네. 여기다 그냥 넣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몇 개씩 넣고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예. 이렇게 넣고 왔다 갔다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아 이제 알겠네. 조금씩 넣고 알았어. 여기다가 좀 많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넣어도 왕창 그만할까? 이 정도? 갈아 보겠습니다. 지금 3단으로 갈고 있어요. 터보. 오. 이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케이. 이거 전부 다 넣겠습니다. 사과 두 개가 다 들어갔어요. 이만큼 됐고요. 이거를 움직이면서 4단, 5단, 4단, 3단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돌려줍니다. 됐습니다. 그만 갈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분리하고 먼저 안전하게 이걸 털어주고 이거는 세척이 가능한데 여기는 세척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만 세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세척을 하고요. 갈렸습니다. 사과 두 개가 사과 주스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대한 사과만 갈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나온지 한 400ml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물을 조금 타가지고 갈면은 아니면은 사과 주스를 넣어가지고 갈면은 완벽한 사과 주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면보에다가 꽉 짜면은 사과 주스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접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포가 있어요. 약탕기 짜듯이 면포에다가 아 이걸 그냥 먹을까? 일단 조금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사과 간맛이에요. 넣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넣었어요.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이제 이거를
있는 힘을 다해서 약자듯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을 위해 약을 짜듯이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젓가락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젓가락을 이용해서 잡고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오 흘린다 돌리고 오 돌리고 하나는 반대로 돌려야겠구나. 반대로. 아, 넓은 그릇이 필요하네. 사과 주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마지막, 마지막. 아우, 야, 이손 씻고 해야겠다 이거. 이거 나만 먹어야겠네 이건. 뭐야 이게? 어휴, 짰습니다. 짰어요. 이건 사과고요. 사과 찌꺼기. 사과는 찌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과 찌꺼기. 사과예요. 어우, 정말. 아유. 아, 못 먹겠어. 아, 버려야겠다. 아, 이거는 진짜 사과 맛도 아니에요. 사과, 뭐라 그러지? 그냥 아무 맛이 없어요. 예, 버리겠습니다. 사과 주스 한 사발이 완성됐습니다. 사과 주스. 보이시나요? 찰랑거리는 한, 요거에 또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봐야죠. 사과 두 개를 갈았더니 사과 주스 300ml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맛있게 마십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네. 사과 두 개를 이용해서 요 핸드 블렌더로 사과 주스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사과 주스는 사 먹읍시다. 안녕. 이거 하지 마. 아유, 이게 엉망이네, 엉망.